얼마 전에 사각톡 보톡스 환자가 내원을 했는데요. 내원 경로 체크해 주신 걸 보니까 네이버라고 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개로 오시거나 사실 유튜브로 오시기 때문에 네이버로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로 뭐를 어떻게 검색하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사각톡 보톡스를 맞고 싶어서 강남역, 신사, 압구정, 청담동 다 검색해봤는데 유일하게 저희 병원이 의사상담을 하고서 사각톡 보톡스 시술에 들어가는 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지금 띵했어요.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의대시험 공부할 때 유급 안 당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게 대세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독보적으로 뭔가 하고 있으면 독보적으로 떨어질 유급당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사각톡 보톡스처럼 간단한 거는 상담을 안 한다, 의사 상담 안 한다, 이거는 일리가 있으니까 하는 행동일 거거든요. 사실 뭐 사각톡 보톡스 아니라 어떤 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의사 상담이 없는 경우가 많기는 많죠. 사실 옛날부터 이 상담을 직원에게 넘기라는 권유는 의사들한테서 진짜 많이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야 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일찍 죽고 싶냐? 상담 오래 하면 일찍 죽어. 그리고 이제 직원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시술 직전에 상담을 하는 걸로 하면 간단하게 그러면 수월하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 뭐 텀비놀이 하냐? 그런 얘기를 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대세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도 더 편하고 쉬우니까 또 병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더 많이 되니까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자에게는 의사 상담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게 캐치가 되게 빨리 되고 이게 아무리 간단한 상담이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같이 대면하고 있는 거에서 저는 사실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각톡 보톡스, 아까 제일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 병원에서 하는 미용시술 중에 그나마 간단한 사각톡 보톡스라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진짜 많아요. 10가지 이상 돼요. 제가 옛날에 올려두긴 했는데 얼굴이 긴지, 볼살이 있는지, 광대가 큰지, 좌우대칭은 어떤지, 몇 번 맞으면서 얼굴 근육 모양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근육이 어떻기 때문에 경과가 어떨 건지, 똑같이 5, 6개월마다 맞을 건지, 한 몇 번 정도는 짧게 맞을 건지,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 통통했는지 말랐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사실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한 1, 2년 정도 하면 사실 직원들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굴 분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게 환자 마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불안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굴이 마른 얼굴인데 속으로는 마른 얼굴에 대한 뭐 은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얼굴이 동그라신데 동그란 얼굴이 예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이게 또 전에 했던 병원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불신 같은 게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미 저희 병원에 들어오실 때부터 화가 났나 안 났나 이런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 맡길 수가 있을까? 물론 맡길 수 있죠. 맡길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15년 후 불렀는데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몸을. 제가 만약에 환자로 어떤 병원에 간다면 꼭 저 같은, 저희 병원 같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톡보톡스 하나 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냐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 환자분들은 무난한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환자들도 있기는 있단 말이죠. 두 가지 감정이에요. 하나는 그분들도 좀 안심하고 병원에서 시술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그런 환자분들 기대를 만족 못 시켜주셔서 힘들면 어떡하나. 뭐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다 있어요. 좀 복잡해요. 저의 마음속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까다로운 환자분들을 나 스스로 모으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내 무덤을 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상담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족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만족하신 분들도 종종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직원 상담을 해서 환자분이 불만족했다 그러면 무마가 되게 쉬워요. 우리 환자분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상담을 제대로 못했네요. 아직 좀 경험이 얼마 안 되시니까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제대로 다음부터는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응대하면 모든 일이 수월하고 병원 이미지도 그렇게 깎아먹지가 않는데 원장이 실수한 거랑은 진짜 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상담을 했는데 불만족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미지 박살나고 어떤 갱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병원, 최악의 병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눈밑이 꺼져서 앞광대 눈밑을 채우고 싶다 이런 환자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눈밑 필러라는 데가 상당히 지금 난해하고 되게 어려운 자리거든요. 의사들이 필러 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뭐를 또 고려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통통한가 안 통통한가 그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밑 필러 하게 되면 약간 통통해지는데 그걸 또 싫어하는 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통통한 게 컴플렉스인 분들은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몸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몸이 통통한지 얼굴만 통통한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마르신 분들은 얼굴이 좀 동그랗고 통통해도 되고 몸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 차라리 좀 퀭하더라도 얼굴이 좀 빠져 보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어떤 여자분이 기다란 코트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통통한지 안 통통한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또 저는 그걸 빠져나가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좀 마르신 분들은 얼굴이 좀 통통해도 괜찮으시고요. 몸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 얼굴이 마른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알아서 말씀하세요. 아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라고 하거나 아 저는 괜찮아요 얼굴 좀 동그란 거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셔도 대부분 바디랭귀지나 표정으로 이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 막 안 되겠다 이런 표정 어 뭐 괜찮은데 이런 표정 하시는데 그분은 표정이 싹 감춰서 마스크드 페이스라고 정말 표정이 없는 그런 표정을 지으신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못 들으셨나? 아 이게 왜냐면 할 말도 너무 많고 아까 눈밑 필러라는 데는 정말 많은 정보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딴 얘기로 넘어가실래? 그럼 딴 얘기 하다가 또 한번 슬쩍 던졌죠. 아 그런데 요거 하면 얼굴이 좀 통통할 수 있는데 몸이 통통한 사람은 얼굴이 마른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또 아무 정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게 아무 정보도 없이 아 그렇다고 이제 코트 좀 벗어보세요 하기는 또 아 좀 그렇고 그래서 상담을 쭉 하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나가기 직전에 한 번만 더 여쭤봤어요. 혹시 제 얘기를 잘 못 들으셨나? 좀 와닿지 않게 내가 말했나?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했어요. 아 몸이 통통하신 분들은 얼굴이 마른 게 나아서 시술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화가 엄청 많이 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살쪄서 죽겠는데 왜 나한테 통통하다고 했냐 극대노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다시 병원으로 전화 오셨어요. 원장 사과하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과 얼굴은 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상담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차라리 그냥 옷을 벗어보세요라고 하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한 번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차팅 나는 할 말 다 했음 이렇게 하는 게 나았을까?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어땠을까? 근데 진정한 교훈은 뭐냐면 15년 차인 저도 상담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 직접 상담을 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병원 이미지 더 박살나고 어떤 회생의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상담 안 하고 직원 상담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병원으로서 치명상은 입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처음부터 의사 상담하는 게 더 환자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고 나도 그런 병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치명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이 생명력을 갈아 넣으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래 이제 15년 하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화가 쉽게 나는 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 그게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거고 직원 상담에서 직원분에게 화를 내면은 이제 아유 그거는 직원 아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무마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 꼭 의사 상담을 해야 될까? 사실 물리적 시간도 의사 상담하고 있으면 좀 부족해요. 저희 병원은 강남에 있는 병원 중에서는 환자를 좀 되게 널널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빽빽하게 애초에 잡지를 않아요. 한 시간에 필러나 주비덤 뭐 슈링크 이런 뭐 레이저를 그런 시술을 딱 두 분만 해요. 그리고 보톡스나 상담을 한 세 분 또는 네 분.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다섯 분이나 많으면 여섯 분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른 의사들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경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경영 마인드가 없구만. 약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이게 널널하게 잡았다고. 근데 그럼에도 또 누군가는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똑같이 시간을 맞춰서 환자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늦는 분들 정말 많고요. 또 빨리 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럼 또 무작정 앉아 계시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시술을 하는데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어요. 막 스컬트라 울트라콜 주베륵 볼륨 막 이렇게 얼굴에 하고 안에가 뻑뻑해져 있고 아큐스컬프 지방이식 이런 것들로 안에가 떡져 있는 이런 분들 시술하다 보면은 시술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대기가 길어지고 또 그분들이 화를 낼까봐 조마조마하니까 이 상담 시간에 또 제가 말이 빨라지고 근데 환자분들이 정말 신기한 게 되게 민감해요. 제가 말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자기가 홀대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정말 많아요. 의사 상담이라는 게.
또 이렇게 바쁠 때는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요약 정리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시술을 받았는데 이런 부작용이 났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옛날에 아들 친구가 여드름이 싹 나와서 우리 아들도 여드름이 있어가지고 거기 데려갔는데 거기 의사가 나를 보더니 막 뭐 이 시술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난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걸 한번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올 줄을 몰랐는데 뭐 세 밤 자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작용이 나기 시작해서 와 3년 전에 이런 시술에서 이런 부작용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는 것도 10분 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데 또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돌리거나 저 본론으로 다시 끌어오거나 아니면 말을 좀 빨리 하면 그런 분들이 또 화를 많이 내세요 요약 정리 잘하신 분들은 화를 안 내세요 사실 말하다 보니까 막 현타가 막 오네요 그래도 저는 얼마 전까지는 고가 병원 그러니까 저희보다 고가 병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고가 병원들은 그래도 의사 상담 먼저 하겠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 직원 상담인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사 상담이냐 직원 상담이냐를 크게 뭐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또 현타가 와가지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 병원을 통틀어도 우리 병원밖에 의사 상담하는 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만 무슨 선비놀이? 약간 그런 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의사 상담하는 게 힘들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환자분들한테 도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궁금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참 궁금하고 그런 체감을 하시는 분이 많은지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상담 안 하는 병원들이 훨씬 더 환자분도 많고 또 뭐 잘 된다 이런 소문도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아직도 의사 상담하는 병원이 아직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강남 쪽 말고 아마 좀 더 지역 쪽으로 가면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의사 상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에서도 사실 잘 찾아보면 저희 같은 병원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병원들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또 약간의 어떤 브랜드화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제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